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폐경기 비뇨생식기 증상으로는 질혈건조증, 성교통, 가려움증, 외음부가 따끔거리는 증상, 빈뇨, 야간다뇨, 여절박, 잔뇨, 절박뇨 등의 배뇨장애, 외음부나 전정부위 질을 만지거나 압력을 가할 때 아프거나 매우 민감하게 느껴지거나 쓰라립거나 성관계 도중에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여성 생식기 각성장애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굉장히 최근에 정의된 것입니다. 이 증상은 갱년기 여성에게 매우 흔한 증상이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서 뭔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섹스리스로 가게 되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 원인과 치료를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치료입니다. 인지 행동 치료인데 예를 들어 갱년기가 오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질이 위축돼서 성관계하면 당연히 아프다. 그래서 보통의 성관계와 다르게 조금 다른 성관계를 하거나 뭔가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거기에 대한 맞는 행동, 젤을 쓰거나 구강성교를 하거나 애무를 오래 하거나 호르몬제를 써야 되거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세라피입니다. 심리적으로 리어시어런스,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노력을 하자 이런 것이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치료입니다. 바이오 사이코 소셜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바이오는 생물학적, 그 다음에 사이코 정신학적, 그 다음 소셜 사회적으로 이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한 것이 생식기 각성장애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비호르몬성 보습제, 젤, 오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이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쓰기 전에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젤이나 루브리컨트, 윤활제, 오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신 호르몬 요법.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저렴합니다.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혹시 유방암을 앓고 있거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정맥혈전색정증 병력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은 여성 갱년기 호르몬제를 성관계 때문에 복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유방암 위험까지 있는 약을 먹으면서까지 성관계를 해야 돼? 그동안 충분히 나 잘 살았고 노력했잖아. 많은 여성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가 남편을 위한 성관계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걸 복용할 경우 우울증, 불면증, 치매, 골다공증, 요실금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르몬제 중에 첫 번째 전신으로 쓸 수 있는 여성 호르몬제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인데요. 질정의 형태도 있고 먹는 호르몬제, 그 다음 주사. 전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 반응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에스트로겐을 치료하고 드로콜리데이라고 약을 잠깐 한두 달 끊어봐서 그 효과가 여전히 좋은지 테스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에스트라디올이 에스트로겐의 이제 그 가장 활성형인데 에스트라디올에 적정한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피검사로 에스트라디올 피검사 수치가 35에서 50 피코그램 퍼 ml일 경우 치료가 잘 되고 있고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피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3개월 간격으로 피검사를 하고 증상이 좋아지면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할 수도 있고 증상만 갖고도 그 치료가 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제제를 쓸 수 있는데 성욕이 떨어지거나 의욕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사 형태로 있고 펠렛 형태도 있고 바르는 제제도 있고 여성 생식기 각성장애 특히 늦은 갱년기 때 특히 효과적이고 테스토스테론의 부작용은 얼굴에 좀 털이 나거나 목소리가 약간 굵어지거나 음액이 커지거나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처럼 뭐가 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테스토스테론의 용량을 줄이면 됩니다. 아니면 끊으면 됩니다. 보통 6에서 12개월 치료하고 그 다음에 드로콜리데이를 갖고 효과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소로 저용량의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있습니다. 전신요법은 전신 반응을 일으키는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국소적으로 주로 바르는 제제가 나왔습니다. 국소 에스트로겐 제제는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보습제나 윤활제 같은 비호르몬성 제제가 효과가 없을 때 외음부나 전정이나 질에 어떤 염증이나 다른 병리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림과 젤과 링의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몇 주 동안은 매일 바르고 어느 정도 촉촉해지면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두세 번 바르면 됩니다. 국소요법이기 때문에 전신작용이 없고 에스트라디올의 혈액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투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의 경우 질에 사용하는 질 에스트로겐의 양이 유방암을 일으킬 만큼 유의한 증가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생식기 불편이나 통증에 에스트라디올라고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바르는 게 가장 좋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딱딱한 피부 말고 이 속에 있는 속살 이 전정 부위에 바른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호르몬 제제는 없고 건강보조식품이나 그런 제품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 레이저가 있습니다. 질 윤활제나 보습제를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질 레이저는 질 점막 밑에 있는 콜라겐층을 자극해서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진동기와 비진동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비호르몬제고 비약물요법입니다. 약물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했을 때 92%에서 각성장애가 좋아졌습니다. 허베니크와 그의 동료들은 여성들이 성관계 도중에 진동기와 비진동 장치를 한 절반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고 92%는 성적 각성이 생겼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동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이브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바이브레이터가 외음부에 접촉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각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구용과 외부용이 있고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게 토끼 진동인데 바깥에서는 음액을 자극하고 속에서는 돌아가는 진동을 합니다. 히다치 매직 완드는 가장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굉장히 큰 진동을 일으키는 진동기는 생식기 조직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말초에 각성장애를 증가시킵니다. 그 외 비진동기로는 딜도가 있습니다. 딜도는 질과 항문에 성적 자극에 사용하는 비진동장치로 실리콘, 티타늄, 투명한 분규산으로 만들어서 인체에 해가 없고 독성이 없고 구조적 손상이나 구멍이 없으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소 및 전신 혈관 확장제가 있습니다.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혈액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프로스타딜이라고 하는 프로스타글란딘 E1이 있는데 이걸 남성의 음경이나 여성의 클리토리스에 주사를 놓게 되면 국소적으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성적 각성이 생깁니다. 특히 외음부, 전정, 질 모두에서 생식기의 온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외음부에서 가장 빠르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전신 부작용이 없고 빠른 흡수로 빠른 작용이 있습니다. 비아그라가 나오기 이전 시절에 남자들이 발기가 안 됐을 때 프로스타글란딘 E1을 남자 음경에 이렇게 주사를 했었습니다. 여성의 각성장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두 번째, 전신 혈관 확장제입니다. 포스포디에스트라제 5 억제제인데 비아그라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비아그라, 실데나필, 타다나필, 특히 실데나필은 각성 감각과 윤활에 탁월한 개선 효과가 있고 전신 테스토스테론과 타다나필을 같이 사용했을 경우 질 광도계로 측정했을 때 생식기 반응에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성 생식기 각성이 안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는 신경을 중재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을 만졌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음액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만졌을 때 소음선을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감각이 떨어져 있을 경우 어떤 신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신경을 찾아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경학적 온전함이나 비정상은 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성 생식기 각성장애에 청골 척수신경근의 기능 저하가 관여가 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되는 신경이 있을 경우는 그 신경을 치료하거나 어떤 혹이 있을 경우는 혹을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 각성장애는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100세 시대에 갱년기 여성이 성적으로 각성이 안 될 때, 생식기가 또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성적 각성과 생식기 각성장애가 좀 다른데 성적 각성장애는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생식기 각성장애는 다른 건 다 흥분이 되는데 생식기가 각성하지 않을 경우 반응하지 않을 경우를 여성 생식기 각성장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가 계속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환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학문이 우리나라에도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면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